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엄청난 핵꿀팁, 말 그대로 핵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떤 혜택일까요? 꼭 미국 가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도대체 미국 가족들은 어떤 혜택들을 받으면서 살까? 어떻게 이 많은 혜택들이 다 가능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봐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독일에서 만난 친구 가족이 얘기를 하나 해줬었는데, 본인들이 여기 독일에 주둔해 있는 동안에 미국으로 가족들을 보러 놀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4인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이 두 명, 이렇게 4인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단돈 100불 정도만 내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쓴 방법은 뭐였을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이기도 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먼저 구글에 가가지고 Air Mobility Command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 상단에 뜨는 여기 웹사이트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Join the Air Force, Air Force Benefit, Become an Officer, 뭐 등등 많은데, 제가 오늘 볼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상단에, 우측 상단에 제일 왼쪽에 있는 AMC Travel 사이트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Space A랑 Patriot Express라고 P라고 하는데요. 요거 두 개가 조금 달라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스페이스 A는요, 스페이스 어베일러블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 어베일러블한 자리를 군인이나 그 가족이, 배우자나 자식들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A는 완전 공짜인데요. 완전 공짜인데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주어지는 그 규칙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Patriot Express라고 P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스페이스 A 중에 제일 최상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제 친구는 그 스페이스 A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행기가 전혀 아니었고요. 미드에서나 볼 법한 진짜 미국 공군의 그 C-17이라고 수송기를 타고 갔다 왔더라고요. 그 좌석이 마치 지하철 좌석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쭉 있고, 이렇게 안전벨트 메고 중간에 텅텅 비어있는 엄청 시끄러운 그 군비행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멋있는 것 같고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제가 이렇게 강심장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저희는 P를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 P는 실제로 우리가 타는 대한항공, 뭐 루프트한자, 아시아나 그런 군부대 내의 민간 항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어메니티 이런 것도 다 있고요. 48시간 이전에 주문을 하면 이제 식사도 다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다 규칙이 있긴 있어요. 저랑 같이 하나씩 지금 찾아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Passenger Terminal Directory, Click a Location for Details.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시면 클릭하세요. 나와 있는데요. 여기 AMC Connaught Terminal, Ucom Terminal, Interparnass 뭐 등등 많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클릭해 볼게요. AMC Connaught는 뭐 볼티모어 등등등등등 이렇게 미국에 있는 곳이랑 터미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컴은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독일에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주로 터미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독일 등등. 그 다음에 인도팟컴은요, 중요해요. 왜냐? 한국 있으니까. 여기는 한국, 일본, 필리핀, 괌등 그쪽 동남아 지역이 주로 있고요. 여기 사우스컴은 온두라스, 쿠바 같은 남미들이 주로 있고, AMC, non-AMC 코너스라고 여기 여러 가지 또 터미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유컴 터미널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Germany Ramstein Airbase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에어베이스에서 실제로 떠나는 수송기
얘기하는 거고요. 좀 이따가 그 Patriot Express를 보여드릴 때는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그 공항에서 뜨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자세한 사항이나 이런 거 위해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웹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그 중에서도 Space Available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 스페이스 A를 사인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냐? 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자기의 랭크, 뭐 당연히 first, middle, last name, 그 다음에 뭐 유닛은 어떻고, military status는 뭐 내가 active duty인지 아니면 reservist인지 뭐 그런 거 등등등 여기까지 쭉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스페이스 A만큼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먼저 이용하시는 군인분들이 중요한 거라서 뭐라고 이렇게 딱 나와져 있냐면 Reminder to Space A Travelers. Keep in mind there is no guarantee you'll be selected for a se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의 좌석이 절대로 100% 확정인 것은 아니다. 개런티 할수 없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출장이나 그런 또는 주둔지 이동을 위해서 이동하는 군인들보다 프라이어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Space A Email Fax Sign Up Request Form이라고 사인업 할수 있는 여기 Form Documentation 다 있습니다. 있고요. 다큐먼트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atriot Express라고 P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까 Space A는 완전 공짜라고 했죠. 이 PE는요, 완전 공짜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가격이 당연히 저렴하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나오는데 먼저, what is Patriot Express? 과연 이 Patriot Express란 뭔가 다른 말로 로테이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캐피 플라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군부대 내의 민간 항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그 우리가 타는 항공기처럼 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송기처럼 좌석이 지하철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필요한 어메니티나 식사 같은 게다 제공이 되고요.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이 계시진 않지만 그런 훈련을 받은 군인분들이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그 항공기가 일반 우리가 타는 민간 항공기보다 당연히 연식이 오래됐고 한데요. 큰 문제는 없고 다들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항공에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리 공간도 넓고요. 뭐 항상 꽉차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규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체킹인 할때 중요한 것은 6시간 그 이전에 도착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항공은 보통 2,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시간 이전부터 도착을 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당, 옵스, 모든 분들이 인당 2개의 가방을 가지고 체크인을 할수 있는데 최대 70파운드면은 한 35kg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62인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갈 시에는요, 약 125달러의 추가 금액을 내야 하고요. 아예 이 정도 80인치 넘어가는, 100파운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내 수화물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는데, 요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펫이 없지만 펫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Patriot Express에 대한 금액도요. 엄청나게 뭐 비싼 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인 가족이 갈때한 분당 약 38달러씩 내고 갔는데요.
택스비만 거의 택스비랑 인스펙션 피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항공기에 비하면은 물론 엄청나게 저렴한 거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100% 이렇게 알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혹시나 안될 경우 나는 민간 항공을 타고 갈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취소되거나 당연히 딜레이 될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페이스 A에 대한 스케줄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독일에서 갈 경우에 한달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30-day schedule이라고 있죠. 지금 1월 달인데 오늘이 1월 26일 보면은 볼티모어 워싱턴으로 간게 하나가 있고요. 1월 달 내내 쭉 3, 4, 5, 9, 10, 11 거의 좀 비행이 꽤 있는 편인데 지금 보면은 다 볼티모어, 그다음에 카타르, 터키, 카타르, 볼티모어, 워싱턴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은 없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 푸푸에서 여기 독일에서 가는 한국 가는 건 없다고 들었는데요. 전화를 해봐서 자세한 사항은 거기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말 그대로 그 군인들 훈련 일정에 맞춘 스케줄이라서 엄청나게 막 민간 항공처럼 5, 6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다가와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올해 5월 아니면 6월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로서방의 정확한 휴가 날짜가 먼저 나와서 잡아야 되고, 휴가 날짜가 승인이 되면은 그 휴가 날짜에 맞춰서 저희도 이 비행기를 끊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가는 게 많이 없더라도 그 한국에도 오산 에어베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군비행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거나 한국에서 나가시는 분들이거나 내가 1년에도 뭐 진짜 막 자주 여행을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 보시면 진짜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꼭 바로 여행을 가시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재미삼아 여기 웹사이트 둘러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바로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좀 알게 됐다 그래야 되나? 스페이스 A랑 그 페이트리어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알게 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해본 와이프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익사이티드하게 된 것도 있었고 제가 뭐 로봇은 타기 전까지는 약간 프로페셔널한 와이프가 되어 그 수송기를 탈 날이 올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타보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실제로 타게 되는 날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